여러분 만나서 좋습니다. 저도 좋아요. 조미는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 눌러야죠 눌러야죠. 뭘요? 아니, 구독. 구독. 가요 드라마 어허 거 이과장 이거 미안하게 됐어요. 회사 사정이 그쵸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과장도 알다시피 지금 가 그 매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입니다. 나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그 회사가 그 지금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이 과장은 그 능력도 좋으니까 어떻게든 방도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봉투 이거는 얼마 안 되지만 받아 두시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참말로 부장님, 지는 절반만 받아도 됩니다. 사장씩 입에 풀칠할 정도만 줘도 되는데요. 열심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야근도 하겠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이소. 저는 굶어도 되지만요. 우리 집 자식하고 마누라 목숨만은 부디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가요 무릎 꿇고 부탁드립니다. 참말로 잘 봐주이소. 아, 거 미안하게 됐어요. 자리는 뭐 이번 주 내로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때 잘 나가는 기업의 과장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이 과장. 인력이 부족하던 시절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이 취직하여 승진을 하였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자 회사는 구조조정을 감행하게 하고 학력을 가진 이 과장은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띠똥. 여보, 내 땡겨 왔습니다. 어, 어서오세요, 여보. 아빠 왔어? 아빠, 내 짝 혜민이가 글쎄 오늘 아이폰 X를 사왔는데 완전 좋던데? 나도 내 그걸로 바꿔주면 안 돼? 아이고, 참말로. 아니, 핸드폰 바꾼 지 얼마 됐다고 또 그걸 바꾼다 카노? 아빠는 지금 몇 년째 똑같은 거 쓰고 있는데. 그건 아빠가 새로운 핸드폰 쓸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평소엔 잘 사주더니 왜 갑자기 심청이래? 나이 먹으면서 너무 쪼잔해지는 거 아니야? 맨날 회사 때문에 바쁘다고 여행도 안 가. 그나마 이런 거라도 잘 사주니까 아빠, 아빠 부르지. 이런 것도 안 해주면서 무슨 아빠야. 필요 없어. 아, 몰라. 난 꼭 될 거야. 아이고, 참말로. 애탈만큼은 진짜 어디 가서 놀림 안 당하고 없어 보이지 않게 키울락 했는데 아이고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네. 아이고. 이 과장은 회사에서 잘리면서 받은 푼돈으로 붕어빵 장사라도 하여 돈을 벌기로 생각을 한다. 가족에게는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출근하여 붕어빵 기계 앞에서 양복을 장사를 열심히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매일 문서만 작성하던 회사원이 붕어빵 만들기와 손님 대하기를 어디 가선들 해봤으리오. 이 과장은 난항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세리야, 너 오늘 개교 기념이라서 학교 안 갔다며. 요새 날도 더워졌는데 네 아빠 오늘 깜빡 잊고 보약을 안 드렸지 뭐야? 귀찮더라도 회사에 이거 보약 좀 가져다 드리고 오렴. 자, 돈도 있어. 자, 이건 오다가 맛있는 거 사 먹고. 아빠 꼭 드려야 돼. 아, 귀찮게 진짜. 용돈만 아니었어도 안 갈 텐데. 알았어, 갔다 올게. 그리하여 딸은 아버지의 회사에 보약을 들고 찾아가게 된다. 저기 경비 아저씨, 이용석 과장님 자리는 어디예요? 에이, 이 과장님? 그분 그 퇴사하신 지 꽤 됐는데요, 아가씨. 그 사람 참 좋았는데. 아니, 퇴사라니요? 다른 회사로 스카우트 되셨어요? 아니, 그게 아, 그 내가 알기로는 그 진짜 이걸 말해야 돼? 그 잘린 걸로 알아요, 잘린 걸로. 그나저나 그 아가씨는 누구셔? 아, 아니 아저씨, 우리 아빠가 잘리긴 왜 잘려요? 어제도 출근하셨고 그제도 출근하셨고 계속 출근하신다고요. 알고 나는 말이에요? 우리 아빠 여기 능력자예요. 그 이영섭 씨 자제분이신 것 같은데, 이영섭 씨는 그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회사 나가셨어요. 그만 소란 피우고 집으로 좀 돌아가세요. 아저씨는 뭔데 우리 아빠를 잘라? 우리 아빠는 회사 때문에 맨날 일만 하느라 엄마 외롭게 하고 나랑 놀러가지도 못하고 평생 일만 했단 말이야. 회사에 평생을 남았었는데 아저씨는 뭔데 우리 아빠를 잘라. 진짜 아픈 회사야. 아, 저희 경비원 여기 이 아저씨 이 아이 좀 그냥 끌어내. 이건 나! 이건 너란 말이에요! 우리 아빠 도영이란 말이야!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리는 익숙한 목소리를 듣게 된다. 아저씨! 여기 붕어빵 그 다섯 개만 주세요! 아, 예. 잠시만 기다려주이소이. 아, 들겠습니다. 아이, 그 여기 만들어 놓고 이거 식은 거 이거 말고, 아, 그 새로 만들어 달라니까. 아, 손님님, 이것도 1분 전에 만든 건데 어디서 아직 따뜻하잖아요. 아, 나 그냥 눈앞에서 만든 거 먹고 싶다니까요. 아니, 그 손님이 해달라면 그 냉큼 해줄 것이지 뭔 말임이 이렇게 많아. 지나가다가 진짜 불쌍해 보여가지고 좀 팔아줄라니까 배가 불렀구만 불렀어 아주 진짜. 아유, 아이고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큰 마음을 몰라댔고. 아이고, 바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 됐어요 됐어. 아, 그 안 사. 아유, 진짜 재수 없어가지고. 붕어빵 파리 주제 건방진건 진짜. 아빠, 세리 아이가. 아빠가 왜 저 사람한테 굽신대고 있어? 아빠 능력자잖아. 회사에서 승진만 하고 우리랑 놀아주지도 않고 회사에만 나갔잖아. 너 회사 사람도 왜 그래? 왜 아빠 배신해? 아빠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딨다고? 아이고, 세리야, 미안하디, 세리야. 아빠가 더 잘난 사람이면 우리 딸 핸드폰도 사주고 공부도 원했지 하고 좋은 학원도 계속 보내줄 끼인데 이렇게 회사에서 쫓겨나가지고 붕어빵 장사꾼으로 좋은 아빠가 됐구만. 아이고. 아빠, 내가 왜 엄마랑 나는 집에서 아빠 원망만 했어. 아빠가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나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혀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한 건 줄 모르고
심한 말만 했어. 미안해 아빠. 아빠 하나도 안 부끄러워. 아빠같이 멋진 사람 못 알아보고 대신한 저 사람들이 나쁜 거야. 아이고 세리야. 그래 미안하대. 아이고. 근데 아빠 회사 일은 잘하는데 손재주는 겨우 꽝이다. 사실 이게 뭐야? 다 태우고.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엄마 닮아서 음식은 잘해요. 앞으로 야간 자율학습 안 하고 와서 당분간 도울게요. 아빠 힘내세요. 그래 세리야 미안하대. 아이고 내 딸 세리야. 아이고야 고맙대. 아이고 고맙다. 고마워 세리야. 어머니의 지고지순한 사랑은 익히들 알고 있었으나 아버지의 사랑 또한 그에 못지않다. 현대의 각박한 사회에서 경쟁해가며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대한민국의 아버지들, 그들의 노력과 피땀, 그리고 그것을 몰라주는 가족의 비난에 오늘도 외로운 대한민국의 아버지들, 그들을 응원합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지금까지 출연 이과장 맞다 그거 했어요. 지금까지 출연 이과장의 김영현, 딸 정주희, 그 외 역할 극본의 이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노래는 싸이의 아버지란 노래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7614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너무 노래 감동입니다. 노래 들려드리고 네, 또 인터뷰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민 네. 쇼. 하. 치키라. 대한민국 아버지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요 너무 앞만 보며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커석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제 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이렇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파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 마.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없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른 채 내 품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어느새 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라는 것 딱 하나. 정직하고 건강한 착하나. 이 바르나 이 다르나 아빠보다 잘할 테니. 학교외에 학원가 외 다른 아빠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해. 고로 많이 벌어야 해. 니네 아빠한테 잘해. 아이들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더 좋은 것을 사주는 남의 아빠와 나를 비교. 갈수록 싸가지 없어지는 아이들과 바가지 긁는 안 사람의 등살에 외로워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가사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의 아버지들도 힘들게 살면서 또 자식 가족 걱정하시는 거 사랑이 느껴지시죠? 여보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어.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으로 이젠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하이고 산책이나 가야겠어. 여보 함께 가주시오.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